본명이 있는데 본명으로 안 불리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내 이름 어디 갔지? 미다리. 묻고 떠블로 가. 곽철용. 이태우 쓰레기. 그리고 4달러.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귀여운 물고기의 이름은 니모가 아니라 흰동갈이죠. 이분들처럼 진짜 이름을 잃어버리고 역할이 고유 명사가 됐다는 건 인지도가 거의 탑티어에 오를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시중에 파는 제품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데일밴드, 호치키스, 봉고차. 진짜 이름을 잃어버린 네임드 제품에 대한 교양만도 시작합니다. 간편하고 개꿀맛인 이 제품. 다들 이걸 기본적으로 컵라면이라고 부르는데요. 본래 이름은 용기면입니다. 1972년 삼양식품에서 컵라면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용기면이 그 시초인데요. 이 이름이 모두에게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용기면이 아닌 컵라면이라고 부르고 있죠. 비슷한 느낌으로 1981년 농심에서 내놓은 용기면인 사발면도 있죠. 어르신들은 용기면을 이 사발면으로 많이 부릅니다. 라면과 더불어서 자취 피플들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제품, 햇반.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즉석밥입니다. 1996년 CJ에서 출시된 이 즉석밥은 나오자마자 대박을 터뜨렸죠. 마트에 가면 햇반 말고도 즉석밥이 여러 종류 있지만 다른 브랜드의 이름이 햇반만큼 강렬하게 기억나지 않아서 모든 제품을 그냥 햇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어도 맛있지만 들고만 있어도 시원한 이 제품, 쭈쭈바. 이런 튜브 타입의 아이스크림을 우리는 다 쭈쭈바라고 말하지만 사실 업계의 명칭은 펜슬형 빙과입니다. 아무리 봐도 연필같이는 안 생겼는데 아무튼 이 쭈쭈바는 1975년 삼강산업에서 나온 아이스크림 이름입니다. 원래 이런 펜슬형 빙과는 삼립의 아이차가 최초지만 쭈쭈바의 임팩트가 더 강해서인지 우리는 쭉 쭈쭈바라고 부르고 있죠. 꼬다리 따서 먹으면 이거 존나 맛있... 딸기랑 우유를 연성하면 나오는 이것, 요플레. 요플레도 사실은 상표의 이름입니다. 1983년 빙그레에서 출시된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떠먹는 요크루트죠. 그런데 처음에는 꾸덕한 식감과 신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8년 올림픽 때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요플레를 많이 사 먹으면서 우리도 점점 익숙해졌다고 하죠. 그 뒤로 요플레는 떠먹는 요크루트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무조건 뚜껑에 묻은 것부터 핥는 거죠. 그리고 최근 온라인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된 이 과자. 맛있는데 부스러기가 개많은 이 과자를 사람들은 눈에 띄네라고 부르는데요. 눈에 띄네는 누가 봐도 상표명인 건 알겠는데 원래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눈에 띄네의 본명은 이탈리아에서 유래된 과자 스폴리아틴의 글라사테입니다. 재료나 만드는 기법에 따라서 머랭파이 혹은 머랭페스트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 개 어려우니까 그냥 눈에 띄네라고 부르... 먹을 거 말고 이제 다른 네임드 제품들. 액체 괴물로 알려진 이 슬라임은 미국의 장난감 회사 마텔에서 1976년에 만든 제품명입니다. 정식 명칭은 폴리비닐 알코올 수화젤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해서 슬라임의 인기는 요 몇 년 동안 떡상을 했죠. 옛날에는 슬라임 보는 족족 다 죽여버렸는데. 초등학교 때 미술이 없는 날에도 매일 갖고 다녔던 이 딱풀. 딱풀은 1984년 아모스에서 나온 고체형 풀의 이름이죠. 영어로 글루스틱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선 그냥 딱풀입니다. 이전에는 물풀을 많이 썼는데 종이가 꿀렁꿀렁해지고 냄새도 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 립밤인 줄 알고 입술에 발랐다는 사람들이 은근 많습니다. 입술에는 딱풀 말고 이거 발라야죠. 입술이 텄을 때나 피부가 까칠해졌을 때 바르는 무색 무취의 만능 제품 바셀린. 이 바셀린도 상표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석유 젤리인데요. 먹는 젤리 아니고 여러 기름들을 정제해서 만든 젤리 형태의 제품이죠. 워낙 짐승 용량이라 가성비가 오져서 코덕들한테 인기가 많고 집에 하나쯤은 구비해두는 제품이죠. 탈모인들이 뿌리는 이 흑채, 이것도 제품명입니다. 동성제약에서 만든 제품인데 정식 명칭은 순간 증모제죠. 그리고 요새는 덕질할 때도 필요한 상품, 포스트잇. 접착식 메모지가 정식 명칭인데요.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포스트잇은 3M사에서 개발한 상표명입니다. 가끔 이거 길거리에서 무료로 나눠주면 진짜 개이득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포스트잇 외에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대명사가 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같은 회사에서 개발한 스카치 테이프도 있습니다. 이 스카치 테이프의 정식 명칭은 셀로판 테이프죠. 지금 설명한 것들 외에도 인지도 갑, 네임드가 되어버린 상품들은 많습니다. 데일밴드, 호치키스, 도어락, 멜로디언, 어그부츠 등도 사실 상표명이죠. 이렇게 제품군에서 네임드 탑티어로 자리 잡으면 무조건 판매 1위, 돈을 다 쓸어모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하다간 힘들게 만든 상품의 이름을 뺏겨서 사람들이 유사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죠. 초코파이가 대표적인데요. 최초로 내놓은 오리온사는 초코파이가 아닌 오리온 초코파이로 등록을 했고 경쟁업체에서 유사한 제품들을 연이어 내게 됩니다. 오리온 측에선 뒤늦게야 초코파이 자체의 상표 등록을 해보려고 했지만 마시멜로우를 넣고 초콜릿을 코팅한 제품은 전부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버려서 상표권 등록이 어렵다는 판결이 났죠. 제품의 입질이 오면 발빠르게 제대로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지키고 보통 명사가 되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죠. 교양만두도 유튜브 지식정보 채널의 네임드가 되는 게 꿈인데요. 만두를 보거나 먹을 때 교양만두가 생각나고 목요일만 되면 뭔가 막 궁금해지는 것 같고 제 목소리 듣고 싶어지고 막 그러지 않으신... 여러분 진짜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